여야가 합치해서 국민을 위한 진출을 하는 것은 이번 21대 선거에서 주신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협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행 중에서도 저는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특유 구성일자가 굉장히 늦게 돼 있습니다. 17대, 18대, 19대, 20대. 이렇게 그 법정 시한보다 늦어진 것은 협치 정신이 다 오히려 우선됐기 때문입니다. 관행이라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협치에 따라서 이루어진 관행은 오히려 더 지켜야 된다.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도 이런 협치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법과 상치되는 관행이 어떻게 좋은 관행일 수 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오직 관행을 외치면서 또다시 이란 국회의 정상적인 출발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국민의 총선 민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법 위에 서겠다는 오만이자 위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법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일방적으로 혼자 일하는 국회보다 함께 일하는 국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법률 규정은 준수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법정 기한 하루만 넘겨도 제재를 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국가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안 지켜도 된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성원 수석과 김영진 원내수석이 협의하여 결정해서 안을 이 위원회에 제안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의견 추가 누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시까지 기한을 주셨습니다. 지금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6월 13일, 19대 국회에서는 7월 2일, 활동 시간을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짧은 시간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여야 합의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 다른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기 준비는 한 번만 준비했습니다. 네. 한개 주세요. 그럼 각 2분씩 하겠습니다. 그 저희 초선인데 3번 줘요. 그러세요. 협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로가 예상됩니다. 법사위원장은 협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합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역기능만을 강조해서 상임위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체계적인 심사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여야 간의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독주하는 국회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